장꾼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또 우리 교구 정말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를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우리 김남근 목사님, 또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전기가 오네요.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자리가 앞에 조금 남았네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더러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라고 하고요. 먼저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게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박혜경 권사님 또 그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박부길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길 장로님 이제 우리 송년 예배 때마다 매년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아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오실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진섭 장로님이 이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김성수 장로님은 한 30년 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순서가.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홍성훈 권사님 오늘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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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최대한 많이 인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우리가 건강이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도 안순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새가족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근혜유치원에서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구에 또 근혜 유치원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죠? 우리 한경숙 권사님 나오시지 못했지만 근혜 유치원 우리가 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혜 유치원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중근 할사님이 말씀 읽어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송년 연말에 여기 말고도 좋은데 맛있는데 많이 있고 또 친구들하고 좋은 모임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뭐 송년 예배니까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병고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뻬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없으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모델이 없으면 아마 그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높은 그 어떤 도덕성과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고 더 그들이 어떤 법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모본이라 그러죠. 예, 모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모범의 그 삶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희생의 삶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 그 주님의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내 죄를 위해서 누가 나를 죽어준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맞아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벌금을 한 10억 내야 되는데 그 10억을 벌금을 누가 대신 내준다든가 그것만 해줘도 우리는 엄청나게 고마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근데 우리가 매일 뭐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가요? 제가 예전에 총각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면 진짜로 제가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많이 세상 때가 묻고 강팍해져서 그런가 찬송을 불러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냥 가슴이 저미는 그런 어떤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들로 인해서 찌들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롭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물질로 뭐 내가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인도하셨기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뭐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어떤 구별된 삶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우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풍류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순간순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합쳐져서 1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연말에 가서 우리가 또 우리 성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구리와 같고 우리가 예언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저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귀한지도 모르고 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이 귀한지도 몰라요. 나를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3년 동안 떨고 놓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되게 여자들이 싫어한다 그러던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뭐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최전방은 민간인이 없어요. 민간인이 없어. 다 뭐 아침에 뜨고 눈 뜨고 저녁 때 집에 뭐 잘 때까지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부대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 전망대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북한을 이제 보고자 허락을 받고 와서 이제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민간인들 구경하려고, 예? 여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뭐, 남자라도 좋아요. 그냥 민간인 구경하려고. 이런 국방색 옷 말고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입은 사람 한번 보려고 다들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모르잖아요. 무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살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18년 새해에도 우리가 올해 또 나누었던 사랑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눠서 우리 9월 2교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모니하는 우리 9월 2교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내일 오시면 다 우리가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벌써 안고 그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찬양과 우주의 광활한 하모니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9월 2교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9월 2교구가 2017년 송년 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9월 2교구 장로님 우리 안수장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새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이